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해외 직구 소비자들 역시 물건값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품의 배송을 가로막고 되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새신랑이 된 윤모 씨. 지난달 신혼집에서 쓸 로봇 청소기를 티몬에서 주문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청소기는 곧 군산에 도착했고 세관 신고와 통관까지 마쳤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터졌지만 이미 제 물건은 배송 중이었고요. 통관 중인 상태였어서 물건 받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은 안 했었어요. 그러나 윤 씨는 결국 청소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관을 대행한 특송업체가 반출을 거부하며 물건을 국내 택배사로 넘기지 않은 겁니다. 사건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개인 통관부로 통관이 끝난 물건은 구매자 소유가 확실한데 이것을 특송업체가 저에게 배송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 업체가 해당 특송업체에 보낸 문서. 큐텐 계열사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제품의 배송을 멈추고 자신들이 정한 장소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사실상 되가져간 셈입니다. 이렇게 배송이 막힌 제품은 로봇 청소기 300대를 포함해 모두 1,300여 개에 달합니다. 중국 이 물건에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왔어요. 강력하게 중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들어온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 하지 말아 하다가 결국은 중국에서 저희한테 손 빼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라. 문제는 제품들이 이미 고객 개인마다 부여된 고유 부호로 통관됐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들이 되팔리거나 다시 해외로 반출되면 M1 고객들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300여 명은 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